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저희가 준비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우 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동학개미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주주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3% 룰에 따라서 일반 주주들에게도 유리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총 시즌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총 시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주총회 그전에는 뭐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주총회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 같이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스튜어드십 코드도 있고 ESG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번 3월에 주주총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작년부터 해서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이 첫 번째 주주총회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변이 넓어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각종 주주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주가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바꿔달라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것들은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것들은 낮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주주총회에 대해서 아직 뭐 잘 모르신다거나 아직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정광우 대표의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결정이 되고 승리가 되어야 이제 또 주가 부양에 힘을 줄 텐데 승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들 내세우는 것이 뭐 배당을 늘려달라, 네. 자사주를 그렇죠. 사달라, 아니면은 이사진을 바꾸고 싶다, 이사회진이나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뭐 더 높은 가격의 회사가 사서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보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서 상장 폐지를 해달라,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주주분들이 이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배주주가 보통 지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건들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가 됩니다. 가령 뭐 대주주가 40%, 주주 제한한 쪽이 10%의 지분을 가지고서 이 경쟁이 붙었다라고 하면 40대 10이기 때문에 10%를 보유한 그렇죠. 측이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주주 그다음에 주주 제안하는 측에서도 그런 반면에 승리가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감사 선임권입니다. 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상법에서 3%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즉 3%까지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주주가 40%라 할지라도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하고요. 주주 제한 측이 10%면 이 역시 3%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는 4배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동등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주주 제한 측의 승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승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승리할 수 있는 뭐 3% 룰 때문에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으로 최대로 뭘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봐서는 뭐 감사 선임권 관련해가지고서 주주 제안 들어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주주 제안 측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바로 이제 그 예시를 한번 또 드리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게 그 분리 이제 선임권이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말입니다. 2020년 말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에서도 3% 룰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국엔 컴퍼니였습니다. 여기에서 3% 룰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배주주 지분이 43%였고 주주제한 측 지분율이 19%였는데 주주제한 측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작년에 이미 있습니다. 올해는 가장 최근에 4조 5항에서요. 주주가 감사위원 제안을 했는데 지배주주 지분율이 61%, 주주제한 측의 지분율은 1.67%였습니다. 그런데 주주제한 측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그러게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감사라고 하면 과연 뭐 회사에서 뭐 CEO나 이런 자리도 아닌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감사위원회 주로 하는 업무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 1970년대 말에 너무 내부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보드진을 갖추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 이사라든지 감사제도 이런 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업무 그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여차하면은 임시주총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섞여가지고서 혼용해서 이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표현을 하는데 감사의 경우에도 꽤나 큰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엄청난 감시의 역할 뭐 가령 그런 저는 예를 항상 듭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죽고 싶지만 거기에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네. 죽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런 CCTV를 한 대 회사에다 들여놓는 꼴이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총에서는 이제 감사 선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무데나 부각될 수 있고 3% 룰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총 시즌이 더 관심이 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주주 제안의 승리 여부에 의결권의 또 자문기관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저도 알고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생리를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제 운용사들 입장에서 기존에는 자체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 내는 거를 회의를 나누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의견을 우리가 준용해서 한번 해보자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한국 기업 지배구조 연구원을 비롯해서 서스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뭐 한 보통은 두 군데 정도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관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ISS나 글라스루이스 같은 업체를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의견에 따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의견을 받아보고서 이게 정말로 나는 이것과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따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 회의 결과를 전부 다 서면 자료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한 이제 운영사 입장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다른 전문 외부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찬성한 걸 우리는 별도로 이 위원회를 열어서 반대를 할 때에는 엄청나게 그 논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그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기관 투자자들 국내외 막론하고서요. 모두 다 거의 이거를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이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앞서 제가 감사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주주 제안이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주주 제안 측에 힘을 실어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이제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리 외부 기관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표대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이 만약에 사측이 아니라 주주제한 측으로 기운다라고 하면 표대결에서 주주제한 측이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제한 측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주주총회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주주총회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셔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뭐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참석하실 때 인원 제한 이런 좀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위드 코로나로 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가셨을 때 특별히 그 장벽이 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니라면 전자투표 도입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뭐 그 좀 주식수가 적은데 좀 민망한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꼭 행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막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뭐 단순히 뭐 배당이나 자사주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그쵸. 뭐 GOS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회사의 직접적인 반도체 관련 투자나 경쟁력 이런 부분에까지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게 진입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기업들의 주주총회 또 안건이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는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주총회 시즌 이야기도 마무리가 됐고 뭐 정광호 대표님이 한 주에 마지막 금요일에 늘 오시니까 다음 네네. 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들도 간단하게 좀 체크해주고 넘어가실까요? 네, 지금 이제 증시 힘싸움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FOMC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말이 있었는데 네. 매우 매파적입니다. 그쵸.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매파적인 지금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채권 시장은 일종의 학살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네.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간에 의견이 강력하게 나뉠 때에는 한 곳이 결국은 패배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통 그 FOMC에 대한 해석은 채권 시장이 더 잘합니다.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요. 그래서 뭐 비록 이제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주식에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좀 불편함을 내려놓고 투자하시기보다 계속해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하지만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뭐 마냥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견조하게 긴장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주총 시즌 이야기와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